여기가 아무래도 분기가 빠지면 안 되고 긴장감은 좀 조성이 돼야지. 뭐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맨날 견공과 주인들 모두 첫 신고식 제대로 치렀다. 자, 우여곡절 끝에 입소식은 끝나고 드디어 함께 생활하게 될 곳으로 이동하는데. 바로 이곳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생활하며 견공들의 문제를 교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독학의 내무반. 이제 주인들의 품에서 떨어져 이곳에서 적응해야만 한다. 자, 하지만 영문을 모르는 녀석들 별 생각이 없다. 숙소를 먼저 자리를 잡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크, 해치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먼저 등치가 좀 작은 레이크와 해치 각자 방부터 정하기로 했는데 낯설어서인지 경계심을 풀지 않고 훈련사의 도움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엄마만 실어견 레이크. 아이, 잘했어. 그리고 먹이를 넣어주니 어이구 어이구 쏙 잘 들어간다. 오, 집착기 훈련은 잘 받았구나 너. 자, 다음은 쪽쪽 빨기견 해치. 근데 낯설어서인지 발을 떼지도 못하는데 주인의 도움으로 2층으로 올라가 집에 들어가는데 무사히 성공. 다리가 불편한 꽃순이도 엄마의 도움으로 방을 정하고 어이구 의젓하게 잘 앉아있는데 문제견이란 호칭이 무색할 정도다. 그런데 여기 주인의 말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한 녀석이 있었으니. 들어가지나요? 들어가야 돼. 여기서 살아야 돼. 잠깐만. 산만한 덩치로 밀고 나오니 어휴 집에 한번 들여보내기 쉽지 않다. 야야야야. 아유, 한창 실랑이 중인 렉스와 주인을 부끄러움이 바라보는 레이크. 저러다 여기 무너지는 건 아니야. 오, 겁난다 겁나. 겨우 들여보내긴 했는데 그럼 그렇지. 아야야야야야야, 5초도 못 견디고 탈출하는 녀석. 야, 계속되는 렉스와의 실랑이. 이쯤 되면 한번 들어가 줄 법도 한데 렉스는 야, 일관성 있다. 정미 씨의 애타는 마음에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렉스. 아, 통제불능 렉스가 제일 답답한 건 정미 씨다. 나를 키운다고 했는데 너무 잘 믿고. 아니에요. 아유, 왜 그러세요? 앉아, 가만히 있어. 속상한 마음에 갑자기 눈물이 터져버리는데. 속상하죠. 같이 옷 색깔도 맞춰 입고 오셨는데. 아, 그럼 내가 한두 번도 안 하면 매번 그러는 거 가지고 왜 갑자기 울고 그래요. 아이. 너무 안전하고 좋은 곳에 맡기고 가는 거니까 제가 걱정할 일은 없어요. 부끄러워서 눈물이 났고. 아, 정말 내가 정말 걔를 잘못 키웠구나. 한쪽에선 자식 군대 보내는 심정으로 뭔가 바리바리 싸들고 온 가족도 있었으니. 대접에는 왜 가지고 오셨어요? 아, 이거 밥그릇, 이거 이불 얘 깔아줘. 예. 그릇이랑 이불 다 저희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집에 다 가지고 가신 거지. 아하, 가족들의 마음은 알지만 단체 생활을 위해서는 개별 물건들은 모두 압수조치. 그런데 여기 한술 더 뜨는 주인이 있었으니 바로 해친의 아빠다. 먼저 해치의 영원한 사랑 인형을 줄줄이 꺼내기 시작하는데. 빨리 못하게 해야 되는데 빨리 걸 갖고 왔군요. 영양제. 귀 청소하는 거. 그것도 모자라 영양제, 청소용품, 장난감 한 보따리. 아, 당연히 그렇죠, 마음이. 아, 이거 이 물품 다 뭐예요? 아, 얘는 예. 인형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 갖고요. 일단은 좀 이거는 갖고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럼 특별히 인형은 두도록 하고 다른 물품은 다 이제 집에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해체의 문제 행동과 관련한 인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원칙. 자, 보호자분께서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이별의 시간.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 위한 짧은 이별이지만 가족들도 두고 가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데. 자, 나가주세요. 네. 네, 해봤어. 고, 걱정아.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잘 있어. 응? 잘했어. 잘했다. 어? 사람들 좋아. 근데 뭐할 것 같은데요? 만나면 슬프게? 훈련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한 달간의 이별. 마치 자식 군대 보내는 심정으로 가족들은 겨우 내무반을 나서야 했다. 너무
약하신 것 같아. 나는 어머니. 엄마 물었을 때를 생각해.